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식량 가격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나타나는 물가 상승 충격은 이달 말 더 커질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습니다. 김주현 기자입니다. 영국산 브렌트유는 오늘 한때 배럴당 139.13달러까지 올랐습니다.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검토 발언에 따른 여파입니다.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. 세계 공급량의 7%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역대 최고치를 뚫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오름세를 이어갑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로 수출하는 밀과 해바라기 유 등이 공급량 부족으로 곡물가를 밀어올리는 겁니다. 이런 우크라이나발 물가 쓰나미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. 이미 5개월 연속 3%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우리 경제는 이제야 그 여파가 본격화하는 상황. 해운전 높잖아요. 국제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린 그대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압력은 그만큼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다. 이달 말쯤 소비자 물가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2%대로 내려앉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